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이천시장 김경입니다. 먼저 지난 4월 20일 9시 이천 일부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이천 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돼 시민분들께 불안함과 불편함을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관련 내용을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 긴급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발견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한강 유역 환경청과 정수장 실태 점검을 4월 17일 실시하였습니다. 합동 점검 시 유충 의심 물질이 발견돼 즉시 국립생물자원관에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4월 18일 깔따구로 판명되었습니다. 이후 시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 수자원공사와 함께 상황판단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발생원인조사와 공정별 시스템 점검을 실시하고 즉시 수용가의 유충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4월 20일 수용가의 유충이 최초 발견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께 당일 오후 이천시 홈페이지 스매터 2장 넷 개별 문자 발송,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수돗물 이용 요령에 대해 긴급히 안내하였고 현재에도 주민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유충 발견 이후 정수장 운영 강화를 위해 공정별 운영 주기를 단축하고 염소 주입 강화, 방충시설 보강 등 즉각적인 1단계 응급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일인 어제 17시에는 제가 직접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한강유역환경청과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상황별 대응반을 편성해 현재는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안입니다. 이천시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1단계 응급조치를 모두 완료하였고 2단계 응급조치로 공정별 유충 필터 보강을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그 이후 유충이 소멸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과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정밀 역학조사를 요구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미생물 유입과 수질 악화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 개선 예산을 정부에 적극 요청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이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모니터링과 정밀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